서비스보다는 어쨌든 HTML5라는 게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 HTML5가 발표됐을 경우는 당연히 이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어요. 왜냐하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은 웹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웹 환경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이 더 저희의 주 관심사고 그 어플리케이션도 개인이 쓰는 것보다는 기업의 업무용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로 그냥 겉으로 우리가 그 뭐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쓰는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수준이 아니거든요.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계나 이런 것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HTML5라는 게 기존의 HTML 그 이전 세대 HTML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부분도 많지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취약하다. 이런 관점을 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도 굉장히 약간은 조금 회의적인 시각으로 많이 바라봤는데 이제 지금 발표된 이후에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스펙들이 계속 나오고 하면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아, 이 정도면 이제 가능한 수준이 되었겠구나라고 저희도 이제 판단을 많이 했고 끊임없이 저희도 이제 R&D를 해온 거죠. 거기에 맞춰서. 사실은 뭐 저희 말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한 얘기면 몇 번 갈아엎었거든요. 그러니까 해보고 안 되니까 버리고 다시 하고 끊임없이 저희도 이제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단계에서 보면 이제 아 이제는 HTML5라는 게 대세로 갈 수 있을 정도 기술까지 온 것 같다라는 저희 또 판단이 들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왜 HTML5로 기업들이 가려고 할까라는 걸 보면은 딱 하나거든요. 기업의 목표는 항상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어쨌든 생산성에 기여를 하자라는 게 사실은 기업들 항상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HTML5든 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. 근데 HTML5가 그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기술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도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도 그 목적에 맞게 어떤 HTML5를 근간으로 해서 지금 제품을 새로 완전히 재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희는 그 설계 그룹이 따로 있고요. 그 연구소 내에 연구소가 이제 여러 조직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설계 그룹이 따로 있어서 그 설계 그룹 내에서 실제로 이제 초기 단계 R&D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검증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거를 이제 그 기본적인 설계안으로 만드는 이런 프로세스를 봤거든요. 그래서 그 조직 내에서 하게 돼 있고 실제로 그 설계 그룹의 인원들이 지금 점점 늘려가고 있는데 또 누구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쪽이 굉장히 지금 영향들을 많이 지배하게 돼나가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설계 그룹 말고 또 저희는 각 이제 실제 그 어떤 제품 개발 실제 이제 구현을 담당하는 그 개발 조직 말고 또 별도로 연구 조정 그룹이라고 따로 있어요. 그쪽에서 이제 전체적인 뭐 스케줄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잡을 분배한다든지 이런 조금 이제 좀 관리적인 측면의 역할을 하고 있고. 저희가 이제 연구소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를 저거 다 없앴어요. 저희는 그 직위도 없고 직위는 있죠. 그러니까 팀장은 있는데 실제 직급은 없어요. 직급이 없고 그냥 다 똑같은 님이고 그다음 그러다 보면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연구소 내 팀도 굉장히 세분화돼서 잘게 쪼개져 있었는데 이게 통합해 버렸거든요. 그래서 일종의 풀 형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풀을 관리할 조정 그룹도 필요하고. 그 다음에 그 프로 이제 실제로 제품 개발 조직이니까 개발 전 단계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그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설계 그룹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. 그 기존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이제 마이 플랫폼이라는 제품도 있고 엑스 플랫폼이라는 제품도 있는데 사실 엑스 플랫폼의 이제 최신 버전에서 HTML5를 지원하는 부가 기능이 들어갔어요. 들어갔는데 이제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원래 X 플랫폼은 런타임 기반이거든요. 그러니까 런타임이라는 거는 웹 브라우저에서 HTML5 코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저희 코드로 저희 브라우저 내에서 돌아가는 가도록 만들어진 게 이제 X 플랫폼인데 거기에 그 코드들을 다시 HTML5로 컨버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서 그게 이제 그 웹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도록 이렇게 이제 제품을 만들었는데 넥사크로에서는 아예 코어 자체가 HTML5로 완전히 바뀌었어요.
완전히 바뀌어서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, 그러니까 기존 X 플랫폼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예를 들어서 런타임용으로 만들고 웹용으로 만들면은 두 개를 사실 따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,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크린 사이즈에 따라서 상당 부분 또 작업들도 해줘야 됐고, 물론 어플리케이션 자체는 뭐 같은 소스로 갈 수도 있지만, 근데 이제 넥사크로 플랫폼에서는 그게 HTML5가 코어로 딱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그냥 프로그램을 하나 짜면 돼요. 하나 짜고 그걸 가지고 어느 단말기든 그 배포해서 쓸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근데 이제 HTML5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취약점 중에 하나가 퍼포먼스 이슈가 있거든요. 기업 시스템들은 진짜 0.001초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도 또 많아요. 그 퍼포먼스가 중요하다는 건데, 그 퍼포먼스가 웹 브라우저에는 한계가 많이 있어요. 이게 범용성을 가지려다 보니까. 근데 이제 저희 것 자체 브라우저는 범용성보다는 기업의 어플리케이션 전용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, 그래서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그런 뭐 단말기 상에 있는 웹 브라우저에서 써도 되지만, 저희 거 브라우저를 설치를 하면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저희 거 브라우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, 또 그 하드웨어 연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업용 시스템에서는 또 중요한 또 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HTML5라는 하나의 그 프레임워크 하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동일하게 만들지만, 그게 어느 환경으로도 어느 단말기로도 작동이 되고,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웹 브라우저를 벗어나서 저희 거 브라우저 위에서도 작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구조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걸 이제 저희는 뭐 OSMU라 그러는데, 원소스 멀티유스라 그러는데, 대부분 OSMU를 얘기를 할 때 그거는 HTML로 만드니까 다 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 차원을 이제 한 단계 뛰어넘은 거죠.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식의 그 환경을 제공하는 제품이 아직은 글로벌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저희 그 말로는. 너무 쉽게 하시는데. 이제 여기서 좀 뛰어주세요. 여기서 좀 이쪽으로. 아, 게임을 하면.